네,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3부로 바꿀게요. 여기서 3부 다저스 부임 후 프리드먼의 행보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잠깐만 제목 순서를 좀 바꾸고 갈게요. 여기는 나중에 또쓸 수도 있으니까. 1부, 2부, 그 다음에 이제 3부. 그래서 다저스 부임 이후에 프리드먼의 행보. 다른 시장, 다른 상황, 그리고 바뀌어야 했던 프리드먼의 경영 방침. 이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2014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에 오자마자 프리드먼이 했던 일, 지미 롤린스 트레이드를 해요. 필라델피아 피리스로부터 지미 롤린스를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유격수 코리 시거가 성장할 시간을 확보를 해요. 왜냐면 지미 롤린스는 그래도 나름 MVP 출신 유격수였거든. MVP 출신 유격수였는데 그때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코리 시거가 좀 성장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동안은 그냥 한 1, 2년 정도 베테랑으로 좀 써먹다가 시거를 올리자. 약간 이 생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몇년 뒤에 시거가 부상으로 좀 시즌을 접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매니 마차도로 한 두세 달 때워. 자,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이 대형 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이때 파드리스가 사실 엄청나게 선수를 긁어 모으는 때였어요. 김광현 선수하고 포스팅 협상 결렬됐을 때예요. 막 결국 제임스 실지까지 막 영입하고 막 그러던데, 맥캠프 팀 페데로위치는 보내고 포수 자원인 야스만이 그란다라고 유망주 두 명을 받아와. 근데 맥캠프를 보낸 이유는요, 그동안 외야를 봤던 맥캠프를 보내고 잭 피터슨한테 주전 중견수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피터슨은 2015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FA 시장에서 물어온 투수가 있었으니 브랜든 맥카시하고 브랫 앤더슨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때 2014년에 다저스 로테이션이 1번이 클레이튼 커쇼, 2번이 잭 그레인키, 3번이 류현진 선수, 4번이 조시 베켓, 그리고 5번이 댄 헤런이었어요. 근데 베켓이 막 노히터 게임도 하고 막잘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부상으로 시즌을 접고 일찍 은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베켓은 은퇴로 빠졌죠. 베켓은 은퇴하고 빠지고, 헤런은 붙잡지 않고, 헤런은 안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선발 두 명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브랜든 맥카시하고 브랜 앤더슨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다저스가 이두 명을 물어왔는데, 한 명은 쏠쏠하게 활약해줬고, 한 명은 먹튀가 됐어요. 일단 맥카시 4경기 던지고 수술대에 들어 누웠어요. 토미존 서저리. 결국 이 토미존 서저리 받고 아마 나중에 재기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 맥카시는 이 4년 계약 끝나고 은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앤더슨. 앤더슨은 2015년 계약 1년 동안은 쏠쏠하게 잘 해줬어요. 원래 그냥 5선발 따까리 정도 쓸 걸로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로 1년을 통째로 쉬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앤더슨이 어쩌다 보니 3선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앤더슨은 분명히
포스트 시즌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서 알렉스 우드를 데리고 왔었고, 뭐 뭐냐, 그 다음에 웨이버 시장에서 맷 레이토스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결국 레이토스는 써먹지도 못하고 방출시키죠.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앤더슨은 나름 포스트 시즌에서는 기대치를 못 미치기 기대도 안 했어. 어차피 앤더슨은 포스트 시즌 때 기대도 안 했었는데 그 정규 시즌은 그래도 한 시즌 뛰어준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2016년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발자원 보험용으로 퀄리파잉 오퍼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또 덥석 물어. 근데 앤더슨은 퀄리파잉 오퍼를 받고 나서 그때 퀄리파잉 오퍼가 한 1500만 달러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허리디스크 재수술을 했어요. 허리디스크 재수술하고 먹튀가 돼.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류현진 선수하고 메카시가 부상 이탈을 해버리니까 선발 자원을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맨 레이토스하고 알렉스 우드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맨 레이토스를 원래 3선발로 쓰려고 데리고 온 건데 레이토스는 이적하고 나서 워낙에 못한 거야. 결국 그래 너 포스트 시즌 안 쓸 거야 하고 방출시켜버렸고 알렉스 우드는 그래 너는 아직 젊잖아 데리고 있을게 하면서 생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뉴욕 매츠를 상대로 결국 2승 3패로 탈락하고 말죠. 커쇼하고 그레인키한테 너무 의존하다가 결국은 떨어졌어요. 3차전에 브래드 앤더슨하고 알렉스 우드를 원플러스 썼다가 폭망했거든. 그 다음 스토브리 그때 뭐 있냐. 이때는 아예 이제 코칭 스태프를 바꿔요. 감독이었던 돈 매팅리가 약간 이제 프런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래서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으로 가버려요. 이때 마이애미 말린스의 데릭 지터가 오거든. 그래서 그 참 지금 말린스는요 구단 사장보다 감독이 더 선배야. 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감독은 매팅리가 떠나고 데이브 로버츠가 와요. 로버츠가 이제 2004년 ASS 4차전에서 9회 말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그 유명한 더 스틸을 해냈던 대주자였거든. 그리고 이제 타격 코치 등 마크 맥과이였거든. 코칭 스태프 대거 개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코치가 한 명 있었으니 투수 코치였던 리 커니컷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 카즈미어를 FA 계약을 해. 그리고 마에다 겐타, 일본인 선수 마에다 겐타를 포스팅 시스템에서 낚아와요. 근데 마에다한테는 8년 계약을 주고, 근데 8년 계약이 보장 계약이 아니고 인센티브 계약이야. 노예 계약이었어. 그래서 이제 선수 노조가 이거를 굉장히 주시를 하겠다. 그 계약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겠다 했는데 다저스가 워낙에 선발 자원이 막 차고 넘치니까 일단은 2016년에 마에다는 풀타임을 뛰기는 뛰어요. 근데 그 9월에 마에다가 이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어요. 마에다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으니까 이 그 조항을 넣어요. 그 뭐냐 그 저기 싱글A인가? 어쨌든 그 마이너리그 시즌이 끝나는 그 하루 마이너리그 시즌 마지막 날 하루 마이너리그로 강등을 시켜요. 마에다를 강등시켰다가 근데 그 꼼수를 이용한 거야. 원래 마이너리그로 강등시키면요
열흘 동안은 다시 못 올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대호 선수도 마이너리그 열흘 갔다 왔죠? 그런데, 이제, 그 꼼수가 뭐였냐면, 마이너리그로 옵션을 행사한 선수더라도, 그 열흘 안에 마이너리그가 시즌이 끝나면 어차피 확장 로스터로 올릴 수가 있거든. 그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에다는 딱 하루 마이너리그 로스터에 갔다 왔을 뿐인데 선발 로테이션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판 간격 사이에 하루 로스터만 빠진 거지 실제로 팀 벤치에는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는 마에다가 풀타임 선발을 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유현진 선수가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선발이 자원이 넘치기 시작한 거야. 이때 마에다 어떻게 썼냐면요. 8월까지는 선발 로테이션에 있다가, 9월부터 불펜 알바를 시키더니,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불펜 알바를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마에다는 나는 선발이 하고 싶어요. 결국 트레이드로 미네소타 갔잖아. 자, 그리고 이제 잭 그레인키가 6년 계약 중에 3년 끝나면 옵트아웃을 쓸수 있었는데 그레인키가 2015년에 ERA 타이틀 딴 다음에 옵트아웃을 행사하니까 응 그래 잘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2016 시즌 중에는 또 크로포드하고 알렉스 게레로를 DFA 시켜버려. 어쨌든 그렇게 팀 컬러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2016년에 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은 했네. 근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번에는 염소의 저주를 깨기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달려들던 시카고 컵스한테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6 시즌 끝나고 주축 선수들이 재계약을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던 리치를 재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터너 재계약하고, 터너가 아마 올 시즌 끝나면 FA예요. 그리고 캐니젠스는요, 5년 재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새 시즌 뒤에 옵트아웃을 할수 있었어. 그랬는데, 문제는 2019년 시즌에 켄리 젠슨이 갑자기 또그 콜로라도 로키스 그 덴버에 그 고산지대 가니까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시 LA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옵트아웃을 실시하지 않게 됐어요. 대신에 이제 류현진 선수 스프링 캠프 복귀하고 자, 그랬는데 2017년 월드 시리즈 7차전을 지게 되죠. 자, 이때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데리고 온 선수가 일본인 투수 다르비쉬예요. FA를 앞두고 그냥 잠깐 써먹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아니, 예비 FA 선수는 시즌 중에 팀을 옮기면 퀄리파잉 오퍼를 못 넣거든요? 근데 또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약간 이때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클레이튼 커쇼하고 리치 힐 빼고는 포스트 시즌에 믿고 내보낼 선발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가 이때 어깨 수술 후 풀타임 시즌이 처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는 이닝 관리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투구수 관리 해야 됐던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좀 그래도 아주 폭망한 건 아니었어. 류현진 선수가 그래도 나름 ERA는 3점대였어, 이때. 그랬는데, 시즌 막판에, 이제 좀 경미한 타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시즌 마지막 등판을 조금 망쳤고, 결국 이것 때문에,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대신에, 팀 훈련은 계속 따라다녔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선발진에 구멍이 생겼을 경우 대체 선수로 류현진 선수가 투입될 수는 있었거든.
그걸 준비하려고 계속 다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7년 당시 시점에서는요, 다르비슈가 좀 트레이드 실패작이 됐어요. 당시엔 트레이드 실패작이 됐어. 왜냐면 이제 2017년 월드시리즈 3차전 때요, 그 패전을 당했고, 7차전을 더 크게 망했어. 그래서 월드시리즈 두 경기에서 2전 전패, ERA 21.66을 기록을 한 다음에 FA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진짜 다르비슈가 다저스 팬들한테 욕을 오지게 처먹고 떠났어요. 근데 휴지통 애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가 드러난 이후에 다시 이때 그게 좀 재조명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랑 대형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로스터 네 자리를 한 번에 팍 떼요. 카즈미어 보내고, 메카시 보내고, 알드리안 곤잘레스 보내고, 찰리 커버러스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똥싼거 치운 거야. 그 약간 애물단지 같은 애들 그냥 다 보내버리고, 대신에 사실 맥캠프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였거든. 근데 차라리 4명을 데리고 있느니 한명 데리고 있는 게 낫다 이거야. 원래 이때 캠프가요, 원래 다저스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놨었는데, 그 네드 콜레티 시절에. 근데 하도 약간 그 이제 하도 이제 사치스 내고 난리가 나니까 그 프리드먼이 팀 컬러를 좀그 페이로를 줄이겠다면서 그 캠프를 보냈거든요. 파드리스에 연봉 보조 조건으로 이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 파드리스가 시즌이 망한 다음에 다시 브레이브스로 보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저스가 2년 계약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저스가 얼마나 그 캠프하고 장기 계약을 얼마 한 7년인가 8년인가 했을 거야. 근데 그 계약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든 사치세를 리셋하겠다는 게 목표였어. 근데 문제는 이때 다저스의 과제는요, 팀 연봉을 줄이는 방법으로 템파베이 레이스처럼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각오하면서 리빌딩을 할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구수 규모가 LA가 2위거든? 근데 그렇게 큰 도시에서 그렇게 큰 도시에서 그 뭐냐 이 다저스가 탱킹을 할수 있었을까요? 못해. 그 떠난 한번 떠난 팬들은 다시 돌아오기 힘들거든. 팬들은 붙잡아야 돼. 그러려면 성적은 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치세를 리셋하기 하면서 성적도 내야 되는 약간 좀 그런 어려운 과제를 수행을 한 시기였어요. 자, 그리고 2018년. 자, 2018년 이때는요, 그 코리 시거가요, 코리 시거가 갑자기 부상으로 시즌을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그 FA 몇달안 남은 매니 마차도를 데리고 와버려. 시거의 빈자리 잠깐 메워라. 내년엔 시거 돌아온다 하면서. 그래, 뭐 빈자리 잠깐 채우는 걸로는 좋았어. 그리고 하위 유망주 보냈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남아있는 선수 연봉들을 사치스 상한선 밑으로 내리는 거를 결국은 성공을 해요. 그러면서 알렉스 버드고, 더스틴 메이, 가빈 럭스 유망주 다 지켜요. 근데 2018년 월드 시리즈 알렉스 코라가 2017년 애스트로스
벤치 코치였거든요. 근데 2018년에 레드삭스 감독으로 가서 또 사이눔치기 한 거야. 그래서 다저스는 또 부정행위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2018 시즌이 끝나고 류현진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그러니까 다저스도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좋은 선발 자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퀄리파잉 오퍼를 넣어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여기서 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어. 2018년에 류현진 선수는 건강했을 때는 ERA가 1점대였어요. 1점대였는데 문제는 사타구니 내전근을 다치면서 시즌 중반에 갑자기 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퍼를 그래가지고 FA 재수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 오퍼를 수용을 하면서 그 2019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죠. 이거는 나름 성공한 그 거래였고, 컷쇼가 원래 이때 옵트아웃이 있었어요. 근데 옵트아웃 행사 권한이 있었는데 부상 여파로 좀 활약이 좀 미비해진 거야. 그래서 컷쇼를 기존 잔여 계약에서 그래 2년 남았는데 그거를 1년 늘려주고 연평균 연봉 조금 내려줘. 그래서 계약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 디비전 시리즈 2승 3패로 끝났어요. 켄리 젠슨이 이때 심장 수술 이력을 건강이 안 좋았고 내야수 세대 교체도 필요한 시점이었고, 왜냐면 저스틴 터너가 이제 곧 FA잖아. 내가 보기에는 3루수도 아마 곧 세대 교체가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유망주 사수로 인해서 불펜 자원 보강이 굉장히 미비했어. 그리고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2승 3패로 탈락을 했는데, 또 이제 컷슈가 5차전에서 9원 등판을 한게좀 이게 악수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또 재밌는 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저스를 이기고 올라간 팀이 결국 최종 우승이야. 그랬고요.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다면 그 페이롤 관리를 성공을 해가지고 사치스하고 구단 빚을 정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스하고 다저스 운영이 그럼 왜 여기서 차이가 나느냐? 그 미국 최대 규모 2위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연고로 하는 이상 성적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관중들은 계속 붙잡아 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드먼인 경영 전략을 이렇게 짜요. 사치셀을 피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구 우승 정도는 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지구 우승 정도는 해놔야 팬들이, 어우, 그래도 우리 디비전 챔피언이야. 와, 축하한다.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지금 다저스 팬들의 다수는요, 그 기대치가요, 디비전 챔피언이 아니에요. 월드 챔피언이지.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일단은 프리드먼이 부임한 이후 다저스는 일단은 사치세부터 없애자, 장기 계약은 그때까지 안 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요 계약이 다 종료가 되면서 이제 페이롤이 리셋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FA한테 그렇게 크게 의존을 안 해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팀 컬러가 이때 개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019에서 2020 시즌. 자, 류현진 선수하고 리치 선수를 붙잡지 않았어요. 마에다 트레이드로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레드삭스하고 트레이드 협상을 해서 데코온 선수가 무키 베츠하고 데이비드 프라이스였어요. 자, 그래서 베츠가 원래 잔여 계약이 1년 남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60경기 단축 시즌이 됐잖아. 베츠 이거 제대로 못쓸것 같았어. 그랬더니
프리드만이 아직 올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프리드만 사장이 그 이제 메이저리그 시즌이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아예 12년 3억 6,500만 달러를 아주 그냥 시원하게 쐈어요. 아주 그냥 베츠한테 12년 계약을 플렉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의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1번 타자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매년 다이 12년 전부 다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뒤로 갈수록 몸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그 일부 규모는요, 추후 지급이에요. 추후 지급. 그래서 그 묶어놨는데 그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어요. 다저스가 원래 트레이드 거부권을 잘안 줘요. 그런데 대신에 조항이 있어요. 트레이드 거부권 없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될 경우 다저스가 추후 지급하기로 잡혀 있는 이 금액들을 새로운 팀에서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조항을 이거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다저스가 만약에 베츠의 그 12년 계약을 전부 다 커버를 못하고 트레이드를 보낸다 하면 다저스가 이 돈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약간 저당 잡혀 있는 금액을. 머리를 되게 잘쓴 거지. 그다음 2020 시즌에 결국은 부임 이후에 세 번째 리그 챔피언을 달성을 해요. 프라이스가 시즌을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발 자원을 확보를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뷸러, 커쇼, 우리아스, 메이, 곤솔린 이 다섯 명으로 로테이션을 꾸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시즌 포기 선택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프라이스한테 올해 연봉을 안 줬어요. 근데 프라이스 없어도 어차피 선발에 자리 없는데 뭐. 자, 어쨌든 이렇게 시즌을 보낸 결과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밀워키 브루어스,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디에고 파드리스를 스윕으로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됐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이기고. 그렇게 됐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3부고 잠시 후 4부에서는 이제 그2020 월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